근거가 있고 명백한 그러니까 진실한 증거입니다. 부정선거. 첫 번째는 그 사전투표용지에 바코드를 넣어야 하는데 QR코드 넣는 선거법 위반. 가만히 있었죠. 두 번째는 오케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미 설명을 많이 드렸죠. 전자개표기 사용 자체가 불법입니다. 불법이고. 세 번째는 전자개표기는 선거관리 규칙을 만들어서 사용을 해야 된다. 규칙을 만든 바가 없습니다. 또 위반했죠. 가만히 계세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전투표장에 특별 사전투표소 설치한 그 불법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 사전투표소. 특별 사전투표소 오케이. 그 다음에. 설치와 사전투표 용지 발급기 사용. 그 다음 또 개표 참관 불능 상태를 조장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개표 참관 불능 상태는 뭐가 하면은 개표장에 가면은 그 이래 개표반이 있습니다. 쭉 이제 처음에 이제 투표용지가 이제 계함돼 가지고 정리해 가지고 전자개표기에 다서 분류해 가지고 그다음 심사집계부 가서 다 심사를 해 가지고 위원 관리석에 확인하고 위원장이 공표를 합니다. 그 과정을 참관인이 전다 이렇게 일체 확인해 줘야 됩니다. 계속 따라갈 수 예, 있게 따라가면서 천천히. 예, 천천히 가면 확인해 줘야 되는데 그 개표반이 제가 요번에 강남 선관위 갔을 때는 18반이 있었습니다. 선거법상 정당별로 6명 이내로 그 개표 참관 신고를 합니다. 6명이 들어가면 나머지 12반은 참관인이 없는 상태에서 참관이 진행됩니다. 참관인이라는 건 멤버십이 중첩되어야 된다. 정당별로. 중첩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하는 게 12줄은 참관이 안 되니까 참관 불능 상태를 조장해가지고 헌법도 위반하고 선거법이 헌결 상태를 그러니까 만든다. 막 이렇게 그 개표를 하는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막 개표가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게 지금 그게 개표 불능 개표 상태라고 참관 말씀하시는구나. 그게요. 그 2017년도 오스트리아 그 선거 관련에는 개표 참관이 두 명이 참관을 안 해가지고 확인돼가지고 선거 무효였습니다. 6개월 후에 대통령 선거를 다시 했습니다. 그러고 그다음 투표용지 1번, 투표용지에 일련 번호를 누락했습니다. 투표함에 들어가는 투표지 않습니까? 거기는 일련 번호가 없습니다. 일련 번호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범죄가 항상 일어날 수 있습니다. 투표함을 바깥에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도 투표용지 일련 번호가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일련 번호는 선거인을 위해서 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야 돼요. 그 다음, 요번에 그 해킹, 그 부여금 성과니까 저건 분명히 저거 전다 조사를 전산하고 서버를 조사하면 해킹이 나옵니다. 해킹했는데 홈표와 무효표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 귀중한 그 증거로서 이것도 위반을 저질렀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는, 일곱 번째지요. 선거일 이틀 전에 국민들에게 아동수당 30만 내지 4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나중에 또 알아보니까 고3 학생들 수업료도 지급을 했더라고요. 이거는 국가기관이 앞장서서 금품 수수한 행위입니다. 이거는. 이 굉장히 큰 사건인데, 이건 또 이상하게 대두가 안 되더라고요. 재난지원금.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중앙선관위가 그 상기 그 국가기관에서 그 아동수당을 주고 지금 금품 수수를 안 했습니까? 하면은 검찰이 고발해야 됩니다. 고발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또 선거 무효 사유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명백한 증거가 있으면서 21대 총선은 총체적인 명백한 부정선거였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중앙선관위가 살고 싶으면은 전 국민을 향해서 선거 무효 선언을 하고 지금 현재 개원한 21대 국회는 해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아파트 그 동대표 회장 선거를 무효를 판결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무효 판결 받은 이유가 뭐냐면 그 개표 참관인이 그러니까 개표 참관인이 없이 그러니까 개표를 해버린 거죠. 근데 개표 참관인이 왜 없냐? 그다음에 그렇게 했을 때 선관위 위원들이 자신들이 개표 참관인이라고 우겨요. 그래가지고.
선관위 위원이 곧 개표 참관인일 역할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은 우겼는데 결국은 개표 참관인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선거가 무효가 돼 버렸거든요. 근데 지금도 보면 개표 참관인이 있다고 우기지만 그 지역 선관위 개표 상황을 보면 한 15군데 정도 막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 개표 참관인이 몇 명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들여다 볼 수가 없는 거죠. 뭐 이렇게 표는 막 그 기계는 돌리고 있고 그다음에 표 이쪽에서는 또 분류기 돌리고 있고 여기는 뭐 그 카운트 돌리고 있고 이쪽에는 수작업하고 있고 막 정신없이 1번, 2번, 3번, 4번 막 돌아가는데 보니까 참관인 없이 마구마구 돌아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한다는 이야기가 전부 수개표 한다. 하나하나 한 표 한 표 다 이렇게 그 개표할 때 확인한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완벽한 거짓말이죠. 저는 이번에 선관위도 그 요번에 가서도 보니까 개표 참관인 교육도 안 하고요. 참관 안내 자료 있잖아요. 이거 자체가 참관 불능 상태를 조정했어요. 아까 저 이야기한 대로 그 처음부터 이제 줄별로 쫙 끝까지 위원장이 개표 사항표를 보고 공표할 적에 그때까지 확인해 줘야 되는 겁니다. 참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앙선관위는 그렇게 참관하라고 안내도 하지 않고 제가 노조위원장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참관인들 국민들을 훈련을 잘 시켜놔야 된다. 그래야 앞으로 개표 관계 문제가 없습니다 하니까 저한테 또 뭐라 했는가 하면 노조위원장은 일 안 되도록 한다. 참관인 때는 얼마나 골치가 아픈데 이라는 걸 내가 지금 뭔 소리 하냐. 참관이 없으면 선거 무효다. 선관위 수준이 그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참관이 이렇고 사전투표, 특별 사전투표를 만들어놓고 뭐 불법인지 아닌지 막 자랑하는 식으로 막 보도라고 하는데 지금 그 선관위에 근무 안 하신 분들은 이해가 안 가실 겁니다. 제가 그런 부분 하나하나 사오다가 결국은 뭐 잘려나왔지만 참관인을 고소하잖아요. 지금 선관위는. 참관인을, 그러니까 뭔가, 이게 봉인지가 떨어진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항의하면. 항의하면, 그 선거법, 선거방해다, 이래가지고, 그냥, 참. 사실은 제가 참관 자유방해라는 거예요. 참관할 수 있는 자유를 방해했거든요. 네. 오히려, 네. 그, 선거를 감독할 자유를 방해하고 있는 거죠, 네. 선관위가. 참, 여기 팀 프리더님께서 또 이렇게 보내주셨는데,